시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매드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이데일리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0.50% 빅컷을 단행했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파월 의장은 비둘기일까요? 매파일까요? 아, 이거 타이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네. 뭔가 대학교 교수님처럼 경제학자처럼 진행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네.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차피 매드토크 제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사진을 쭉 볼 텐데 자 이쯤 되면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파월은 비둘기 파입니까 매파입니까? 아 다들 대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폴 볼커 의장이 소환이 됐을 때 그 예전에 굉장히 악명 높게 금리를 높이셨던 분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암살에 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잭슨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계기가 됐다. 그래서 그 권총을 차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니까 하도 회의 같은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골짜기로 끌어 땡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숭어를 잡게 하면서 저기 했다 뭐 얘기까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소환될 때만 해도 저 사람은 매파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취임할 때는 어땠어요? 비둘기파였죠. 원래 옐런이 세계 최초로 여성 FRB 의장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최소 연임하거든요. 최소. 버냉키도 8년 했고요. 이 임기가 4년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국민 투표로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이제 이 옐런을 잘라낸 이유가 자, 트럼프는 다 싫어요. 그냥 트럼프 분명히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 그 조작으로 해가지고 자기 티셔츠 입고 막 이랬을 때 분명히 자기가 저기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로 해리스 지지하니까 바로 차버렸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무조건 자기랑 반대편은 다 싫어요, 그냥. 뭐 오바마가 뭐 이번에 신사라고 뭐, 죽여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옐런을 잘라버렸죠. 그래 놓고 파월을 임명을 자기가 해놓고 파월 임명을 자기가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해놓고 본인 마음대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갑자기 왜 너 매파가 됐냐고 하면서 너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번 시도한 적 있어요. 정말 오래전에. 근데 그거 대법원에서 반려됐거든요. 만약 그럼 역풍 맞아요.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못 자릅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만 자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이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자른다고 맨날 위협을 하냐면 어차피 임기는 2025년까지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거 잘라버린다고 지금 저 꼭두각시처럼 할 사람을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도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에 유대인도 아닌 비유대인인 비주류를 앉힌 거예요. 그래놓고 옐런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연임을 안 해요? 이렇게 미루니까 재무장관으로. 저희 바이든 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두각시처럼 하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다 좋아해서 막 악수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매파로 변신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버냉키 의장처럼 처음 했잖아요. 양적 완화를 막 풀면서. 그러다 양적 완화를 막 풀면서 가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그걸 잡으려고 엄청나게 금리를 바짝 올리니까 거기서 갑자기 폴 볼커 의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도 맨날 폴 볼커 의장은 최고의 경제 관료이며 상원의원에 가서 출석해가지고 맨날 그 코멘트 할 때도 의원님이 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 폴 볼커 의장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돼도 되냐고 했을 때 예스라고 했을 때 이거 남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매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제 오늘 빅컷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뭐야? 비둘기파인지 매파인지 뭘까요? 한마디로 이건 다 정치인과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 자, 저건 뭐냐면은 저거는 빅스텝 밟을 때예요. 빅스텝 밟을 때 물가 잡으려고 확 75bp씩 막 올리고 막 빅스텝 밟고 울트라 스텝 밟고 이럴 때거든요. 그럼 저 모습이 진짜예요? 아니면 지금 50bp 깎은 게 진짜예요, 지금? 이상하죠? 그럼 사이코패스인가요?
지금 언론하고 정치인이 사이코패스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잘 보시면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똑같아. 맨날 서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한 명도 서민을 위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부자니까요. 직업 정치인들이거든요. 미국도 다 직업 정치인들이에요. 직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직업이니까요. 그러면 왜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경제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되거든요. 금리 인하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서 개인 투자가 힘들어도 자기는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해서 뭐 다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부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당선될 확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폴 벌커부터 그린스펀, 뭐 버냉키, 옐런, 파월 쭉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금리 인상을 막 해갖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대로 그냥 FRB 의장의 동조를 하다가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야, 저렇게 금리 인상에 찬성을 하고 그냥 FRB 의장한테 뭐 시장 자유주의니까 맡기고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맡겼다가 재선에 실패한 역사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 떨어질까 봐.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 있죠. 민주당 상원의원이 휴가 간 파월 보고 휴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저기 50BPP를 쳐야겠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 그 여자가 학자처럼 되게 고루하게 생겼죠. 그 사람 대선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인하고 언론인이 만든 이 허상이 그냥 제가 보기에 파월은 그냥 열심히 항상 강조하잖아요. 정치적인 목적 절대 없다. 자기는 경제적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하나하나 대응을 할 뿐이다. 이번에도 사실 입김에 뭐 좌지우지돼서 이렇게 낮춘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니고 그냥 따박따박 자신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언론들은 제발 파워를 흔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제발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바람 아닌 발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변곡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앵커님 남자 좀 그래도 만나보셨죠? 네. 남자 만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남자가 누구예요? 나쁜 남자요? 아, 나쁜 남자는 차라리 나요. 나쁜 남자는 차라리 나는데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남자. 내가 오빠가 10년 뒤에 너 원베일리에 살게 해줄게. 자, 이거 얼마나 허황돼요. 근데 그게 너무 허황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자, 내일 내가 에버랜드 가서 놀이공원 가서 뭐 우리 자이로드롭 타고 아웃백과 스테이크 먹자. 이건 어때요? 내일, 당장 내일. 그거는 그나마 그쵸. 네, 뭔가 실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사기꾼 같다 될지라도 바로 그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예요? 당연히 10년 뒤에 너 레미안 원베일리 살게 해줄게. 이 허황된 꿈이 뭐예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만약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배당률을 높게 걸어야 돼요.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은 게 정상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하루 이틀 뒤에 놀이공원 가자. 이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역전됐다는 거는. 역전됐다는 게 이상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이성적인 상황. 그렇죠. 10년 뒤에 레미안 원베일리에 살게 해줄게 보다 1년 하루 뒤에 에버랜드 데려가 줄게가 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죠?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FRB에서. 금리를 올려서 단기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이 오빠 사기꾼이야. 너 내일도 에버랜드 못 가. 오늘 지금 거기 밥 먹을 돈 없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금리가 높아진 거죠. 그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라고 아까 나왔죠. 네. 그건 또 뭐예요? 아까 원래 상태대로 간 거예요. 원래 상태대로. 맞죠? 원래 상태대로 10년 뒤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된 거예요. 해소가. 저 기점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근데 이건 또 왜 또 경기 침체 뭐 신호탄 얘기가 나오냐. 자, 이것도 솔직히 자,
이거 규칙성을 상당히 좋아하고 뭔가 붙이기를 좋아하는 언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서 경기침체 신호탄이라는 뉴스도 있고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됐는데 경기침체 신호탄이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건 뭐냐? 둘 다 그런 역사가 몇 번 있는데 그걸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말해야겠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거나 해소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경기침체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됐는데 왜 또 경기침체 신호탄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냥 경기침체네요.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이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든 맨날 그럼 경기가 불황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타이틀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게 금리가 지금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팩트잖아요. 금리가 인하됐다. 요거를 결과에 놓고 왜 Y를 생각해 보면 편합니다. 근데 왜 이걸 계속 반대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도 변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 자, 1단원에 1, 1번에 1, 2단원에 1 해가지고 금리는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리의 정의에서 나오죠. 금리가 뭐 인하가 되면은 세상에 금융이 돈이 풀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FRB는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솔직히 한국은행 자기의 주대대로 금리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없죠? 네. 절대 없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혼자 금리를, 우리나라 또 금리를 낮추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OMC는 그래도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돼. 금리 인하를 지금 했죠? 왜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왜 했어요, 지금? 한 이유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죠? 왜 지금 빅컷을 쳤어요? 경기 침체 우려? 맞죠?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경기 침체 우려? 뭐 실업률은 뭐 줄어들었으면 아직 뭐 인플레이션이 2% 목표까지 뭐 잡히는 게 확실치 않아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나요? 아니죠. 무조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럼 금리의 정의에서 배운 대로 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돈이 풀리고 좋은데 왜 그러면 FRB가 고민을 하고 있나요? 금리 평생 내리면 되죠. 제로금리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민을 하나요?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라고 금리 인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왜 금리 인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아까 전에 파월이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고 매판지 비둘기인지 뭔지를 모르는 게 언론의 허상이라고 했지만 팩트는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아주 가파르게 했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또 했었고 이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했던 거랑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가 틀리긴 한데 지금도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죠? 물가가 오른다는 게 우리가 사는 물건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도 오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평균 임금이 늘어나면은 물건을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값이 또 오르네요. 그럼 사람들이 살 맛이 나요. 자기가 산 집이랑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살 맛이 난다고요. 그럼 경기가 센 거잖아요. 경기가 센 거를 확인하는 확인 사살이 금리 상승이고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거나 경기가 불확실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침체될까 봐 두렵다는 그냥 정부의 어떤 신호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좋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좋게만 바라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랑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대부분. 물가가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과열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금리 인하는 뭐예요? 너무 꺼져가지고 이제 막 라면 소뚜껑이 더 이상 안 열려요. 이거 왜 안 열리지? 라면이 지금 불이 안 들어오나?
해가지고 막 열어보고 막 이런 게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하면 갑자기 주식시장 폭 올라오고 뭐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 꼬꾸라지고 이런 단순한 걸로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 변곡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의 그냥 그 뇌피셜보다는 자료를 보면 되겠어요. 이게 1973년부터 지금 몇 년이죠? 50년이 넘는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또 미국 시장이니까 그렇죠? 근거에 굉장히 확률이 높겠죠. 1973년부터 현재까지 금리 인하 후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주가 움직임입니다. 저거의 확률에 따라 가겠죠. 당연히 뭐 한 1년은 틀릴 수 있더라도 50년치니까 그게 통계가 쌓이다 보면 저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73년부터 지금까지 다 합쳤을 때 금리를 첫 인하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에서 처음 인하하고 1년 뒤에 S&P 500은 4.9% 평균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1년을 내다보고 편하게 본다면 저 확률에 걸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증시니까요. 그렇죠? 4.9%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70% 가까운 확률입니다. 73년부터. 70% 열에 7번은 1년으로 봤을 때는 다 상승했어요. S&P 수익률이. 그리고 금리 인하 후에 3개월에는 하락한 확률이 훨씬 높았죠. 맨 왼쪽에 10벌 거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게 그거예요. 금리의 정의해가지고 우리 배웠던 게 금리를 앞에 두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금리가 뒤에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했느냐를. 근데 금리의 정의만 생각하니까 금리의 정의.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럼 좋아지겠네. 주식시장이 올리겠네. 아니죠. 확률이 3개월에는 다 빠졌어요. 빠진 게 훨씬 많았죠. 6개월을 지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도움이 금리가 낮으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 일반적인 통념은 기간을 넓히면 맞아요. 1년 간격으로 넓히면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를 인하면 갑자기 뭐 몰핀 맞은 것처럼 확 튈 것 같은 그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다른 게 있어요. 뒤에. 이거보다 뭘,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저기 그림에 다 나와 있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금리 인하가 전체의 상황을 다 대변하지 못해요. 열에 일곱 70%는 상승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금리 인하가 모든 무슨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생 그냥 상승한다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런 거를 대변하지 못해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수익 성장률입니다.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1년 후 평균 수익률이 14%로 아까 금리 인하 후에 1년 평균 수익률 4.9%의 3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겠어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S&P 500 기업의 수익률이 좋거나 수익 성장률이 좋거나 나쁘거나 1년 후에 4.9%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미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에 졸도를 했는데 이 저기 전기 충격기 갖고 살짝 몇 분 살려낸다고 계속 살아날 수가 없죠. 그쵸.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잠깐 기절을 했어요. 그럼 전기 충격기로 잠깐 살려내서 100살까지 평생 살 수도 있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아까 말한 대로 왜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거. 거기다가 25BP가 아니라 50BP를 했으니까 야, 되게 어렵게 보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을 만약에 환자가 잠깐 기절한 환자야.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너무 좋아. 이래버리면은 잠깐 목말라가지고 목만 축이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선수에게 물을 주는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금리 인하는 무조건 주가 금리 인하 이꼬르 주가 상승.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살펴볼 것은 S&P 500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금리 인하하면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할까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주가 향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빅테크 금리 인하 50bp 단행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빅테크도 저기 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에 대형 기술주의 수익 성장률이 57%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수익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수익 성장률이 크면은 더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업종별이죠. 업종별로 보면은 이 지금 프록트앤갬블이나 처치앤드와이트, 월마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기 방어주가 1973년부터 2024년 50년치 결과가 금리 인하를 처음 단행한 이후에 12개월 동안 섹터 평균 1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뭔지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월마트는 가고 코카콜라는 마신다는 얘기예요. 월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올라도, 코카콜라의 가격이 올라도, 빅맥의 가격이 올라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첨부해서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2023년에는 5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2024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3년 동안은 수익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지금 빅테크의 수익 성장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어떻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자, 솔직히 이거 무시해도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첫 금리 인하 후에 1년이 지나면 50년치 통계 결과가 4.9%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갑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조금 더 민감하게 섹터를 고르실 분이라면 저걸 보시면 되겠죠. 저것도 50년치 결과거든요. 그렇죠? 70년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성장률이 빅테크 기업은 떨어지고 있고 수익 성장률을 포함해서 빅테크가 지금 S&P 500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지금 성장 기여도의 비중도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경기 침체기에 50년치가 12개월 동안 경기 방어주가 강했다. 이걸 본다면 빅테크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경기 방어주로 이동했다가 1년 뒤에 IT의 수익 성장률이 다시 올라올 때 가는 전략. 이것도 해볼 만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향후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신일섭 이데일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